엄니를 가는 멧돼지. 평화롭고 한가한 오후. 숲속 동물들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거나 쉬고 있었어. 그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쓱쓱쓱쓱 쓱쓱쓱쓱. 이게 무슨 소리지? 낮잠에서 깬 여우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멧돼지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서서 엄니를 갈고 있었지. 멧돼지야, 너 지금 뭐하니? 보시다시피 엄니를 갈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오후에 뭐하러 엄니를 갈고 있냐고. 사냥꾼도 없고 무서운 동물이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여우는 멧돼지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 여우야, 넌 사냥꾼이나 무서운 동물이 언제 공격할지 아니? 그거야 나도 모르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엄니를 갈아두는 거야.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엄니를 갈고 있을 시간이나 있겠어? 멧돼지의 말에 여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단다. 생각해보자. 미리 계획하고 대비해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단다. 멧돼지는 엄니로 무엇을 할까? 멧돼지 말처럼 위험이 닥치고 나서야 대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무 소용없든 말이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해둬야 한다는 건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지. 멧돼지는 숲이 우거진 산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포유동물이야. 집에서 기르는 집돼지의 조상이기도 하지. 멧돼지는 집돼지와 생긴 모습부터 달라. 주둥이가 무척 길고 목은 짧고 굵지. 목 뒷부분에서부터 등에 걸쳐 뻣뻣한 털이 나 있는데 화를 낼 때에는 이 털이 밤송이처럼 일어난단다. 멧돼지의 몸은 굵고 길지만 다리는 짧은 편인데 산을 잘 타고 땅도 아주 잘 파. 멧돼지가 집돼지와 크게 다른 점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엄니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야. 특히 암컷보다는 수컷이 엄니가 더 많이 발달했지. 아래턱 송곳니가 길게 자라 큰 어미가 되는데 질긴 나무뿌리도 자랄 수 있을 만큼 날카롭단다. 땅을 팔 때뿐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칼날같이 날카로운 엄니를 무기로 사용하지.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풀, 나무 열매, 나무뿌리 같은 식물도 먹고 토끼, 들쥐, 개구리, 도마뱀 같은 작은 짐승, 그리고 물고기나 곤충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
둔해 보이지만 몸놀림이 무척 빨라서 온 산을 부지런히 다니며 먹이를 찾지. 먹이를 찾느라 주둥이로 땅을 마구 파헤치면서 구덩이를 만들고 다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산비탈에 있는 밭이나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한단다.